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변화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노력해서 변화를 얻어가시라라는 네. 말씀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건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보통 나이 때문에 그렇죠. 네. 20대 때만 해도요.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네. 매년 1% 정도씩 심폐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30대가 되면요. 정점을 찍었던 근육의 힘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보통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때 은퇴를 많이 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쓸데없이 군살도 많이 붙기 시작을 하고요. 드디어 40대가 되면은 병원 가기가 무섭습니다. 병원만 갔다 하면 뭐가 올라갔대요? 혈압이 올라갔다, 당이 올라갔다, 콜레스테롤이 올라갔다. 세상에 남편 월급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자식들 성적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뭐가 쓸데없는 게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 떨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피부. 피부가 떨어지고 가슴, 엉덩이 내려갑니다. 이때 되면은 몸에 있는 콜라겐 수치가 자꾸 떨어지면서 자꾸 뭔가 중력 방향으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살은 마르는데 계속 처지면서 여기가 고여요. 뭘까요? 지방은 얼굴에 지방은 점점 줄어드는데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면서 밑에 고입니다. 이게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얼굴 변화가 되겠습니다. 50대가 되면요. 큰일 났습니다. 밤이 무섭기 시작합니다. 성 호르몬이 변화가 돼서 줄어들기가 시작합니다. 남자는 자꾸 겁이 많아지고요. 부인은 자꾸 아저씨가 돼갑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50대면서 자꾸 떨어지는 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은 이때는 이제 몸 조심하셔야 돼요.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잘못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넘어지시면 뼈가 약해지셔서 어디 골절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네. 그때는 뼈가 부러지면은 잘 붙지도 않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변화들 듣기만 해도 좀 마음이 아프시고 답답하시죠. 근데 이 변화를 극복하는 방법, 새로운 변화에 노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변화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